네, 안녕하세요. 김진태입니다. 몇 시간 앉아 있었더니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모처럼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런 시간 장애 없이 동료 의원들의 아주 응원을 받으면서 얘기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네, 뭐 한 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지만 줄여서 30분 내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 꽂혀 있는 세 가지만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김경수가 과연 공범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에. 이제는 법조인 아니라도 다 알 수 있죠? 공범이 아니고 주범입니다, 주범. 총책. 그 뒤에 또 배우 총책이 있을 수 있지만 주범입니다. 지금 이 기준에 의하면은 우리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을 우리 야당한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요만한 그냥 무슨 실오라기 같은 끝만 있으면 다 영장 청구. 그래, 우리 지금 연동열 의원도 그렇게 돼서 된 거 아닙니까? 비서관이 구속돼 있으니까 공범이라고. 그런데 김경수는 어떻게 보좌관이 돈 받고 수백 번 통화하고 느릅나무 두 번씩 찾아가고 기사를 전해주기까지 하고 이거 작업 좀 해달라. 그런데도 서로 공범관계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특검까지 갈 필요가 없이 지금 경찰이 당장 오늘 중으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특검 왜 안 해주냐? 이런 사람을 경남 도지사 후보로 냈잖아요. 그럼 선거운동 좀 하다가 구속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고 특검을 결상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경남지사 후보로 내놓았습니까? 이게 정말 이런 뻔뻔한 짓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가 좀 요새 꽂혀 있는 거. 이희호 경호법. 이 난리통에 무슨 경호법 가지고 왜 자꾸 얘기하냐. 그러면 한두 번 얘기하다가 시간 다 지나면 그냥 흘러갑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 아닌 거는 계속 아닌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한 번 얘기한 건데 그 다음에 다뤄주지 않는다고 계속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이 지금까지도 이 특검법하고도 계속 연관이 돼 있어요. 여기 계신 이 많은 기자 여러분, 본래 기자는 야당 편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언론이 사명이 뭡니까? 권력을 견제하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얘기 좀 한번 잘 좀 들어봐 주세요. 말이 되나 안 되나. 여기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이희호 경호법에 의하면은 이희호 여사 계속 경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셔서 그 법, 대통령 경호법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1분만 시간 투자하면 누구 말이 맞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그거를 이제 경찰로 넘기겠다고 하는데 누가 가로막고 나섰냐? 누가 가로막았죠? 대통령 혼자 그런 거예요. 야, 너네 이거 계속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손을 떼겠다는 거냐? 그래가지고 법제처장한테 유권 해석을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답이 한 달 만에 왔어요. 1분이면은 알 수 있는 답이 한 달 만에 왔는데 대통령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뻔해요. 그런데 이 법을, 특검법을 우리가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조건 14개 법안 조건 중에 이 법을 또 슬그머니 밀어넣었어요. 그럼 뭡니까? 그 법 개정 안 해도 법제처에서 계속 경호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법은 왜 또 개정하겠다고 이 특검법의 조건으로 넣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야방꾼이에요?
되니까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하니까 그 법 없어도 계속할 수 있다. 그럼 그냥 계속하란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받든가. 근데 왜 또 뒷구정으로 그 법은 또 개정해달라고 끼어넣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장난을 쳐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이렇게 하냐, 이 법 해석 하나도 대통령이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어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오냐오냐 언론도 그냥 몇 번 그러다가 또 지나가고 지나가고 하니까 이제는 모든 걸 다 마음대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독재가 아니고 뭡니까? 자, 무슨 경호법 하니까 이희호 여사님 연세도 많이 되셨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냐? 지금 이게 그렇게 무슨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아닌 것 같죠?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이 독재를 막지 못하면 진짜 사람이 죽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요새 마지막 거쳐 있는 유경식당 종업원. 정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종업원들을 북으로 보내면 이 사람들이 몸이 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안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초등학생입니까? 김정은이가 이 사건 처음 생겼을 때부터 2년 전부터 계속 얘들을 보내달라. 다른 탈북자들하고 달라요. 얘들은 완전히, 아, 이분들은,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분들은 출신 성분이 좋아요. 그 중에 당 간부 자녀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중국에 있는 그 고급 식당에다가 보내놨어요. 북한에서 이런 정도면 거의 외교관급 그 기하선상의 북녘 동포에서 아니면다가 북한에 와서, 중국에 와서 그런 큰 고급 식당 종업원인 거는 특수 성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13명이 탈북을 했단 말입니다. 김정은이 저것들 당장 데려와라. 그때부터 집요하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 데려다가 어떻게 요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이 난리통에 은근슬쩍 이걸 좀 어떻게 보내고 싶어서 저 난리입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야 그걸 설마 보내겠나? 진짜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입니다. 이게 항상 김이 모락모락 나다가 이게 현실로 되었어요. 벌써 다 잊으셨습니까? 몇 달 전에 우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원이 질의했을 때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벌써 발을 뺐어요. 그러더니 이 남북화해 국면에서 이게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JTBC 저는 그냥 뭐 얘기합니다. 그 방송사에서 뭐 저를 어떻게 좋아하든 싫어하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국민의 목숨과 관련된 거를 언론사가 무책임하게 그 중에 어떤 한두 명의 인터뷰를 따가지고 이게 국정원의 기획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언론사에게 요구합니다. 언론의 사명, 국가의 이익, 국익을 따져달라고 제가 더 이상 요구하기도 지쳤습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는 일에 언론이 앞장서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언론은 편승해서 또 민변, 처음부터 그게 국정원의 기획이라고 주장했어요. 계속 흠집을 내요. 자, 이러면 이게 요 다음 수순은 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3명을 데려왔는데 우리 대통령은 뭐하냐? 국민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6명 데려오려고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바로 김정은이 그 13명도 보내줘라. 이거 납치됐으니까.
겁니다.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래, 그럼 그걸 확실하게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또 함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어디에 남고 싶냐.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북에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여태까지도 불안불안하게 또 그 어떤 고초를 겪었을지 모르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김정은이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난 대한민국에 남겠다. 그러면 북에 있는 그 가족들이 생사가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와서 이미 대한민국 국민으로 2년을 살았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남겠다고 하면 가족이 생명이 위태롭고 그 중에 한두 명은 그 JTBC의 인터뷰를 땄던 무슨 지배인 이런 사람들은 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여기 이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김정은 세상이 될 수도 있겠거든. 몇 년 내로 이게 자기가 온전치가 못하겠다고 판단하면 또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를 다 물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주 안 되는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이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13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탈북자 지금 3만 명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북한에서 저 사람은 탈북 경위가 이상해. 다시 조사해서 의사를 확인해봐. 한 사람 한 사람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지에 내몰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이 특검법을 이렇게 명백한 이런 것도 우리가 관철을 시키지 못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 규정도 자기 혼자 다 해석해. 우리한테 넘어와 우리의 품으로 넘어왔던 사람도 무슨 핑계와 구실을 달아서 다시 사지로 보낼 수도 있다. 우리 야당이 그것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가 야당이 아무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물러서면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습니다. 제 얘기의 끝은 이런 독재,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오늘 이 로텐더홀에서 이 국회 본의장 앞에서 날이 저물고 웃을 수가 있더라도 끝까지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